네, 오늘은 인생직업TV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죠. 2차 공인노무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 10개월간의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최단기간 내에 합격을 한 염하영 공인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영 공인노무사는 이전에는 LG 생활건강의 브랜드 마케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대기업을 퇴사를 하고 실제 커리어 전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인생직업을 보시는 여러 이제 수험생분들 또는 직업에 대해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고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큰 커리어 전환에 있어서 고민했던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공인노무사를 10개월 만에 합격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단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8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염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LG생활건강에서 약 3년간 근무를 하다 마치고 전업으로 공부를 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제가 지금 커리어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브랜드 마케터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거의 신의 직장인데 그런 곳을 어떤 고민 때문에 그만두게 되셨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셨는지 그런 고민사항이 좀 궁금하거든요. 같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되게 운이 좋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마케터로서도 커리어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규모 조직에 있다 보니까 저의 이제 업무에 있어서 업무 재량권이나 자율성이 조금 제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갖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어떤 나이를 먹던 뭐 어느 직장에 가던 남들이 모두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전문성 좀 갖추고 싶다 그래서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듣기로는 정말 회사 내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또 브랜드 마케터로서 거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결점들이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또 마케터로서 다양한 비전들이 있을 건데 공인 노무사를 취득을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무사를 선택한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라이센스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저도 저만의 이제 브랜드나 전문성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라이센스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제 수많은 직역들 중에서 노무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노사 관계나 조직 문화와 같은 부분들이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쵸. 저에게 더 친숙하고 익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선배님께도 그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맞아요. 네, 많은 조언 얻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고민들이 현재 정말 괜찮은 대기업에서 좋은 연봉과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의 상태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의 브랜딩과 내 전문성을 쌓아가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들이 좋겠냐라고 했는데 이미 답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충분한 자기 성찰과 본인이 잘하는 거 그리고 못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공인노무사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해드렸고 본인이 이제 최종 퇴사까지 한 다음에 10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고 합격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말 10개월 동안에 하루 10시간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서 결국 긍정성을 잃지 않고 최종 합격을 했다는 게 기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금 이제 수습도 받아야 될 것이고 집체 교육도 남아있고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다양한 인사 조직의 개선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데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은 제가 노무사의 다양한 업역 중에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짧지만 기업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노무사로서 쌓아 나아가야 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이제 법의 논리뿐만 아니라 현실의 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감정들을 고려해서 조금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노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인생직업TV에서는 10개월 만에 2차 시험을 합격한 하영 예비 노무사님을 모시고 같이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직업TV는 여러분들의 직업과 삶 전반에 가이드를 주고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